왜냐면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집밥, 할머니 하는 집밥. 배우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거기 미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슈아입니다. 저의 과한 21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준비되나요? 렛츠고! 슈아의 마인드셋을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는 자유, 두 번째 자유, 세 번째 자유. 네. 가장 배우고 싶은 외국어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저는 영어, 태국어, 일본어 다 배우고 싶어요. 우리 팬분들한테 좀 소통 잘 할 수 있는 언어 다 배우고 싶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또는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선생님? 선생님 되고 싶어요. 네. 사실 저는 동물 되고 싶어요. 저는 돌고래는 태어나고 싶어요. 네. 한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주도, 부산. 일단 부산은 언니들이 같이 가는데 너무 좀 짧게 갔다 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제가 소연이한테 항상 듣는 얘기인데 제주도 너무 예쁘고 맛있는 거 엄청 많아서 제가 거기로 가고 싶었어요. 네.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한 가지 먹어야 된다면? 수박? 왜냐하면 맛있고 수분도 많아요. 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오는 슈아의 습관. 저는 최대한 피해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어색해요. 네.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이고 거기서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오만과 편견입니다. 거기 제 좋아하는 장면은 그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 싸우다가 키스하는 장면이 있어요. 좋아요. 네.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이신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성수! 성수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맛집도 많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끄럽지 않아요. 좋아요. 지금 길로 보고 싶은 꽃이나 과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는 해바라기. 그리고 과일은 바나나? 바나나 해보고 싶어요. 네. 후손에게 남겨주고 싶은 보물은 좋은 마이든. 네, 돈은 안 남겨요. 돈은 알아서 벌어요. 네.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아마 학생 시절에 안 아팠는데 아프다고 하니까 학교 안 갔어요. 네. 아마 그거? 네. 친구들에게 만들어주고 싶은 한국 음식은 무엇인가요? 미역국. 왜냐면 제가 미역국 엄청 잘 만들어서 그거는 자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옷은 무엇인가요? 원피스. 네, 좀 빈티지한 원피스 좋아해요. 최근에 샀던 물건 중에 잘 산다고 생각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오일. 베이스 오일이랑 바디 오일. 왜냐면 저는 좀 건성한 피부라서 그거는 잘 쓰고 있어요. 엄청 촉촉해요. 잠들기 전에 하는 슈아의 행동은 휴대폰 충전 그리고 알람 맞추기. 웃음을 참아야 할 때 자신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근에 그 콘텐츠 찍었는데 제가 웃음 참을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 웃었어요. 그래서 그건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고향 음식은 집밥. 할머니 하는 집밥. 새롭게 해보고 싶은 헤어스타일은 단발. 왜냐하면 제가 긴 머리밖에 안 해서 단발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배워보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요즘 그림. 그림. 왜냐면 제가 요즘 콘텐츠 찍으면서 그림 그렸는데 잘 그리더라고요. 배우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하루 동안 다른 멤버로 살 수 있다면 누구를 선택할 건가요? 민니 언니? 왜냐면 민니 언니가 맛집도 잘 알고 잘 다니고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언니의 생활 한번 네. 해보고 싶어요. 슈아의 인생에서 진짜 영웅은 누구인가요? 두 명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두 번 물 빠진 데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 앙코 네, 삼촌 저 살렸어요. 그 삼촌은 원래 직업은 경찰인데 그때 어렸을 때 저를 살리고 두 번째 영웅은 또 제가 물 빠졌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그 구하세요 저를.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요. 누군지 모르지만 고마워요. 네. 21가지 질문이 모두 끝이 나네요. 제 마인드셋 궁금하시거나 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마인드셋 앱을 통해서 제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